모르지? 너 변했어. 넌 진짜 너밖에 모르는 새끼야. 내 인생이 다 망쳤어! 널 만났다, 내가! 이런 건 충격적인 말을 해도 그게 충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아, 충격인지 알지. 아, 그럼 지민이가 최근에 화나서 얘기한 것 중에 뭐 최악이 있었어? 아니면 뭐, 아니면 연애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얘기. 연애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오빠. 아, 오빠 거 아니야? 초창기에. 뭐. 어. 새치대가리. 새치대가리. 나 고등학교 때부터 백발이거든. 맞어요. 그래서 항상 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15일마다 해요. 근데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지민이 만나기 전에 나 전일한 전날이라도 하는데 못했어요. 근데 염색한 지 15일 됐어. 그래서 새치가 이렇게 머리띠처럼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다 뭐야 오빠 새치 대가리네? 또 창피했어 일단. 어. 저는 바로 받아치죠. 뭐라고? 어디 새치어를 그냥 어디 새치어를 그냥 깊은 어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못 닿고 여자친구가 원희한테 뭐 갑자기 확 친하게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다가 어 오빠 근데 7 곱하기 9가 뭔지 알아? 했을 때 너무 너무 충격이겠다. 모르잖아. 7, 8, 5, 56, 7, 9, 63인가? 숫자는 약하지. 형도 약한 거 있잖아요. 형. 귀가 영어는 뭐야? 자기야 귀가 영어는 뭐야? 뭐라고? 귀가 영어는 뭐야? 귀가. 귀가. 귀가 고백 홈. 귀가. 귀가 고백 홈. 귀가. 깊은 어 귀가 신고 와 영어 말장난 야 지금 영어 말장난 들으시네 미국 아재 개그도 있구나 귀가 영어로 보다 더 충격적인 말 오빠 귀가 들리긴 해? 귀가 아, 오빠 들려? 진짜 야 오빠 어디야? 처음 들어봐 아, 진짜. 어, 오빠 전화 왔어 오빠 전화 왔어 안 보여 씨 야, 충격적인 말. 상민이 형은 내 여자친구라면 충격적인 말로 어. 결혼할 때 음악 중요하잖아. 웨딩 엔진곡으로 내가 준비했어.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엔진곡이 들어간다. 야, 세상 어느 여자가 나한테 오빠 결혼 엔진곡으로 오빠 재밌잖아. 들어가잖아, 오빠. 네,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원하시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럼 그걸 굉장히 재해석하실 것 같아요. 만드실 것 같아요, 곡을. 곡을 얼씨구 저씨구. 얼씨구 저씨구 랩으로. 얼씨구 저씨구 들어간다! 이렇게 갑자기 크랙 랩으로. 얼씨구 저씨구 들어간다.